벤치 위에 앉아 있는 한 여성이 남성을 안고 있는 형태의 눈사람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거장인 미켈란젤로의 유명 조각 피에타를 참고해 만든 겁니다. 이 피에타 눈사람이 만들어진 장소는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건물 앞으로 크기와 디테일에 감탄한 많은 사람들은 미대생이 만들었을 거라고 추측했는데요. 하지만 이 눈사람을 만든 주인공 국민대 소프트웨어학과에 재학 중인 강민수 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대학신문에 따르면 평소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 디자인 관련 수업도 수강했던 강민수 군은 피에타 눈사람 외에도 말로의 비너스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폭설이 내리는 모습을 보며 평소에 관심 있던 작품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국민대학교는 피에타 눈사람의 사진을 공개하며 국민대학교 미켈란젤로 금손이라며 칭찬했는데요. 피에타 눈사람을 본 한 베트남 매거진도 정교함과 디테일에 감탄했다고 호평했다고 합니다. 강 군은 소프트웨어와 예술 분야가 융합된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